네, 안녕하세요, 골프팬 여러분. 헌터 이브예요. 어느새 출방이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은혜가 제왕절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가방이란 거를 미리 싸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산 가방을 싸고 저희가 또 둘이 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호캉스를 갈 거거든요. 저희는 호캉스를 둘이서 6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밖에서 노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은혜가 임신을 했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도 호캉스 가서 뭐 수영장 같은 거 한번 마지막으로 즐겨봐야죠. 그래서 호캉스까지 가보고 마지막으로 병원까지 가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상마야, 너 이제 엄마 3주 동안 없으면 나랑 3주 있어야 되는데 넌 뒤졌다 이래 끼야. 뽀뽀 뽀 진짜 뽀뽀. 아 맞다, 저기 다용도실 가가지고 두 번째 칸에 서랍이 6개가 있는데 두 그러니까, 번째 칸 아니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잖아. 두 번째 칸에 첫 번째 지퍼백 두 번째 칸이라고 했지. 이거는 너 엉덩이 닦는 거? 그 애기 저 똥 닦는 거요. 너 엉덩이 닦는 거 봤거든 근데. 너는 똥구멍에 넣던데? 이해해주세요. 지금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화 호르몬도 많고 웃음 호르몬도 많아서 되게 갈팡질팡해서 그냥 딱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복대. 첫 번째 명령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건 몇 개씩 챙길까? 네 개? 그럼 수건 가져. 네. 오빠의 엄청 발로 차거든. 닥쳐. 헐. 결국 혼자 하고 있는 은혜씨.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꺼지라고 했다. 야 은혜 나 악플 달리겠다. 근데 너 그렇게 아니야 근데 뭐 꺼졌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짜. 내가 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옆에서 얼쩡거리면 괜히 욕처먹거든요. 맞지? 응. 그럼 뭐 무거운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얘기하라고 했지. 나 챙겨야지. 뭔데 그거? 이렇게 해서 까꿍. 정말 그거를 좋아한단 말이야.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쭈빵이. 상만아 일로 와. 너 알짱거림 지금 롯데. 뭔 줄 알아? 저 가방에 인형 넣은 거 바꿔. 내가 물리쳐줘 은혜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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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아유 아유 뽀뽀. 와 야 뽀뽀. 여러분 결국 거진 은혜가 짐을 거의 다 쌌거든요. 뭐해 은혜야? 타이거를 진짜 주팡이 탄생 아빠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뭔가 좀 슬퍼 이런 거 너가 쓰면. 한번 나도 따라해봤어. 근데 진짜 호캉스 한 번 안 해봤는데 조금 뭐라지? 아니 그거 웃긴 거 있다고. 뭐 뭔데? 내가 외국 언니들처럼 수영장에 가가지고 비키니를 입고 싶어가지고 비키니를 샀거든. 임신한 상태로 비키니를 입고 싶어서 그래서 좀 큰 사이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샀어. 근데 볼이 다 보이는 거야. 사실 저 봤어요 여러분 얘기 지금. 은혜가 처음 아는 척하는데 저는 은혜가 비키니 그걸 집에서 입은 거 보고 방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그래야 은혜야 하고 가니까 박장대소였더라고요. 대성통곡이 아니라 자기 거울로 모습 보고 이렇게 돼있지. 이거 그려준다고? 이렇게 엉덩이 골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팬티가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였어. 보통 예쁘게 이렇게 엉덩이 가려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을 원하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아니야 여기에 있지도 않아. 여기에 그래 맞아. 여기 엉덩이 골이 여기 엉덩이 골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셀룰라이트 보이고. 자 그래서 일단 잠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고 일어날게요. 은혜야 자러 가자. 상마이가 나 닮았구나. 니한테 배웠네. 여보 일어나. 일어나. 여보 일어나. 아 주방이 안 태어났으니까 욕해 쓰게 해도 돼? 안돼. 안돼. 밥 먹자. 조절 이불을 조절. 이게 네 거야. 난 그거 안 먹어. 이게 내 거야. 아, 배 아파. 배 아파, 어떡해. 내가 배 들어줄게. 으차. 어때, 시원해? 응. 야, 우유에 탄 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봐. 물에 타도 맛있는데, 이거. 응. 어떻게, 한번 먹어봐도 돼? 아, 진짜. 왜 안 비켜? 상마, 엄마, 아빠 밥 먹고 올게. 기다려. 떡볶이 먹을 거지? 떡볶이, 레스, 코. 개 억지로 하네. 와 뭔가 이상해 은혜. 너가 이렇게 배가 나왔다는 게. 나도 내 배인 거 같아. 아 원래? 어 이게 배가 보여 이제 이렇게 사람 보는 거. 어디?
무슨 베이스 깨끼는 처음 해보네. 아, 이제 곧 애가 나왔구나. 밑에가 너무 아프대요, 소중이가. 아, 진짜 뼈가 너무 부서질 거. 나는 처음 들어봤어, 사실. 그 밑에가 아프다는. 네 뼈 부셔줄까? 그냥 다 부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아, 짜증나. 근데 여보, 또 떡볶이 먹을 땐 또 괜찮을걸? 어우, 쉣. 야, 씨. 야, 씨. 와, 질질 올라왔어. 자, 여러분, 은혜가 핥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죠. 저희 아직 어색해가지고 메추리 하나 남은 거 서로 양보하다가 나 한 개 먹었는데? 말해주지 왜 말 안 해줬어 끝까지. 근데 메추리 아직 안 먹잖아. 나 먹어 붐바야처럼. 자, 여러분 집에 왔거든요. 여보 커피나 한 잔 빨자. 티타임 한번 해. 티스타임? 그럼 더 커야 돼. 어디 컵에 먹을래? 아무 컵이나 줘. 나는 저기 베란다에서 자리 꼬고 있을 테니까. 준비해서 와. 사실 제가 갑이에요. 영상에서는 을인 척 하는데. 야, 설탕 두 스푼. 어, 설탕이요. 시럽 두 스푼. 그냥 저 먹어. 제가 갑은 맞아요, 어쨌든. 아, 얘 왜 이렇게 안 와? 은혜야! 아, 빨리빨리 좀 후딱후딱 좀 갖다 주지. 뭘 그냥 안 돼. 저 갑이. 어, 춥다. 뭐 줄까? 예, 그럼 감사해요. 은혜가 갑이에요. 다시 달고 가셨죠? 장난친 거세요. 이렇게 바로 쳐맞는 거 봤죠? 여러분 느끼하세요. 내일 호캉스 가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제왕절개 연습. 제왕절개 연습을 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지. 자연뿐만 아니야? 아니야. 뭔가 조회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 은혜 이번 거 조회수 안 나와서 하면 은혜는 자연분만 할까? 왜 자연분만 컨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나 너가 안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진짜 너랑 쭈빵이랑. 그리고 여러분 임신. 저는 사실 임신이 그냥 배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거동이 조금 힘들고 그 정도가 그냥 끝일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고통을 동반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은혜가 임신에 대한 고충을 적었대요. 알코에를 시작하자. 저랑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장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개 잡아먹을 때도 여기 장소 잠깐 보여드렸었죠? 자, 이렇게 다 꾸몄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이제 발표해 볼게요. 어, 배 보여. 이렇게 누워서 토크하는 거야? 어, 그럼 우리가 편안해야 보는 시청자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사실 너 사는 게 A가 아니긴 한데 은혜가 지금 배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신했을 때 진짜 그 고충 처음은 입덧이 가장 심한 것 같아. 은혜는 다행히 먹덧이어가지고 직접적인 토를 하진 않고 헛구역질 나오는 정도? 배고프면 토할 것 같고 먹으면 토할 것 같고. 근데 정말 자잘한 고통이 너무 많더라고요. 앉아. 다 이렇게 부서질 것 같아. 진짜 자잘한 고통 중에 제일 제가 힘나는 게 뭐냐면 잠을 보죠. 일단 소변. 소변을 너무 많이 보러 가가지고 어느 정도면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가서 누웠어요. 코를 한 세 번 골다 일어나서 다시 또 화장실을 가요. 정말 요 정도로 화장실을 가가지고 겉에서 봐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갈비뼈 눌림. 이렇게 눕잖아? 그럼 갈비뼈가 불타는 느낌이 나고 이쪽으로 누우면 골반이 너무 아파. 그래서 수면장애가 오는 거잖아요. 수면장애가 오면은 정말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예민한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 제주씨들은 예민해진다라고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은혜가 이거를 일부러 감추는 건지. 원래도 예민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예민해서 내가 그거를 못 느꼈던 건지 록 같은 점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출방이도 다행히 아직까지 별 이벤트가 없어요. 여기서 이벤트라고 말하는 거 와 축하해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팬티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약간 그러면은 유산 가능성이 뭐 있다 이런 얘기들이던가 그런 게 다행히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아 배뭉침. 배가 딱딱 해져요 갑자기. 그리고 뭐 있냐면 쥐젖. 쥐젖이 생겨요. 겨드랑이에 하나 두 개 생겼다가 나 벼룩인 줄 알고 잡았잖아요 자다가. 은혜 여기 있는. 아, 근데 니도 쥐젖 왜 생겨? 나는 왜 생겨요 이거? 나도 갑자기 은혜 임신하고 나서 겨드랑이 위쪽에 쥐젖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블루투스 쥐젖인가 이 생각. 또 하고. 그리고 색소침착. 아 색소침착. 그 까매도 겨드랑이랑 까매지고 나 한번 보고 솔직히 저는 뭐 은혜가 아니야 얘기 안 해. 너 겨드랑이 보고 뭐라 그랬어? 겨드랑이 걔 접히고 까매인 거 보고 오빠 나 겨드랑이에 하마의 소리지라. 뭔가 와닿는 거야. 하마의 뺏긴 색깔과 여기 수염 나 이거. 그러면서 내가 웃으니까 자기도 좋아해요. 하마 볼래? 너는 웃으면 안 되는데 나 혼자 울었어 화장실에서. 왜 말 안 했어 근데? 왜 이런 거 맨날 말 안 해? 왜 갑자기 쓰레기로 만드냐 이 말이야? 진짜 울었어? 멍진 거야? 너 왜 지금 울라 그래요 내가? 몰라. 어 뭐야 왜 울어? 진짜 울어? 아이씨 왜 울어 갑자기 지금? 내가 놀려서 그런 거야? 아 그거 아니잖아 솔직히. 갑자기 슬퍼졌어.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왜 갑자기 그냥 슬퍼졌어? 이런 변화에 대한 너의 하마들과 나의 양쪽 하마. 어? 너 지금 또 조금 울려고 그랬나? 하면 같이 울어요.
아 저거 의자 사는 거 한번 해보자. 의자를 충동 구매로 사와가지고 그 의자 한번 깔아볼게요. 사실 뭔지 모르고 은혜야 그냥 샀어. 왜 샀어? 그냥 우리 의자도 많이 해져가지고 앞에 있는 의자가. 오 내가 원하는 거였어. 오. 우와. 오.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은혜 이거 해봐. 천천히 누워. 천천히 그냥. 아니. 다 일어나. 다리는 왜 그래? 다리가 개기 없네. 아 참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내일 저희 결혼기념일이라서 호캉스를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짐을 살 거예요. 짐을 싸고 은혜랑 수영장도 갈 거고요. 아 나 찍기 싫어졌어. 찍어요 리플로마. 너 그거 수영장 보고 있잖아. 자 이거 생기고 위에는 벗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벗으려고요. 오빠 내 거는 여보 근데 뭐 입어야 돼? 원래 내 수영복 저건데 태국에서 그거 입었잖아. 아 이건 지금 입으면요 주방이 못 만나요. 한번 입어볼게. 그래 한번 입어봐. 또 재밌는 소스를 주려고 하네. 어떡하지 이거 박장대소 하면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지금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변신하고 올 거예요. 변신 완성. 맞긴 해. 괜찮네 은혜야 이거 입어. 이거 뭔가 돼지 같아. 아니 지금 은혜 어쩔 수 없어. 뭐 입어도 은혜야 지금. 아니야 근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은혜야? 그러면은 그거 태국에서 입었던 비키니 알게. 뒷모습이 좀 재밌네. 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찍혀라. 아 이거 근데 못 보신 분들도 있겠다. 김경식 코끼리 팬티로 개 리랄병 계속 해가지고 그 노딱 맞아가지고 여러분 삭제됐어요. 은혜야 그냥 티 입어.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안 부러. 화내지 마. 나 바지 갈아입을 거야 꺼져. 어, 나도 저 수영복 갈아입고 올게. 나가 나가. 여보는 왜 나가. 지문을.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씨. 아 왜 왜 왜. 아 습관이어가지고. 아 이거 뭐라 그래야지. 아 작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좀 창피해. 몸도 안 좋은데 자꾸 좋은 척 계속. 나 너랑 안 놀아. 좋아졌다며. 아니 지금 살이 쪄서 젖혀짐이 좀 생겼는데 근육도 지금 아!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그 한쪽만 움직이 경련 아니야 그 정도면. 야 이렇게 이거 오른쪽 이거 왜 근데 짐 언제 싸? 지금 1시야. 짐 뭘 싸? 살 거 없어. 이거 수영복 씬 찍으려고 찍는 거였어. 딱 이거 놓고 갈게. 너무 작아서 찍고 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외로워. 자 그럼 오늘 짐 사는 건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니 왜 짐은 보여주는 거 사실 뭐 할 게 없어. 1박 2일인데 뭐 맞아. 오빠, 뭔데 여기 지저씨 왜 이렇게 커? 아니 여기 너 뭐야? 어 방금 왔어. 털보다 더 달란 거를. 아 나 안 찔래. 여러분 내일 봐요. 라삭라삭 손톱깎이 있어? 진짜 잘라버려. 어때 오늘 나 약간 시티보이 룩인데? 제가 딱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번호요? 아아 맞다 냉장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어 가져와. 미친놈이. 말 잘했지? 어. 자 여러분 호캉스 가볼게요. 상만이는 러머인에 맡기고 갈 거예요. 호캉스는 어디로 가냐면 강릉으로 가는데 바로 지금 가지 않아요. 맛있는 걸 예약해놔가지고 결혼기념일 결기잖아요. 순대국밥 예약해놔거든요. 여보 내가 랍스타를 준비했어. 랍스타 무한리필. 나 랍스타 코스 먹고 싶다 했는데 왜 무한리필 했어? 은혜 은혜 아갈! 우와 미쳤어. 지느러미 너 이거 싫어하지? 여보 이거 먹어. 뭔데? 연어. 우와 우와 은혜 너 연어 안 먹잖아. 나 이거. 어 너 그거 다 먹어 그럼. 이게 회간장이었어? 왜? 이거 냄새나? 무슨 냄새나? 아,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막 콩콩한 냄새. 지느러미 미쳤어 은혜야.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 싸가지고 찍어서 총발! 진짜 맛있지 은혜야. 아직 너무 힘 빼면 안돼. 랍스터가 무한이야. 지금 이걸로 랍스터를 많이 못 먹게 하는 작전이야. 은혜야 그 고구마 튀김 그만 먹어. 왜 우리 둘 다 제일 싼 튀김을 좋아하니. 은혜야 왔다. 은혜 이거 먹어. 그만 좀 그거 먹어. 제발 이제 좋은 거 먹어. 이거 먹어봐. 아 찍고 있어? 나만 보일걸? 너 모자이크하기 힘들어서. 모자이크 언제 풀까? 진짜 저 안 내렸다 싶으면 말해. 뭐가? 조회수가. 조회수 때문에 자연분만 할 생각 했다니까요. 이게 우린 끝일 것 같아요.
돈 좀 뽑아야 돼. 이러면 안 돼. 아까 그 계략 그런 거 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먹지 먹고 챙. 맞아. 덩을 채하려고. 결국 은혜는 계략에 넘어갔다. 결국 마지막은 고구마 찌개를 먹고 있지. 맛있군. 야, 여기 사진 찍잖아, 우리. 아저씨, 아줌마처럼. 이렇게 뜨셔야. 그냥 가서 사와. 우와, 예쁘다. 아, 동영상이야. 반대로. 귀 긁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뭐야? 홍보하는 그런 거 하지 않아 원래? 아니, 주먹. 이게 무슨 모순이야? 와, 제트기 소리 장난 아니야, 맞지? 다시 각 살려서. 뭉쳤어? 쥬빵아. 어, 엄청 딱딱해. 돌이야. 돌멩이야. 내 사실. 쳐봐도 돼? 안 되지. 찍겠어. 너가 안 되지라고 한 순간부터 난 쓰레기가 된 거라고. 아라라. 오, 좋네. 오, 청량하다. 다리 엄청 부었어. 좀 쉬자. 야, 나가고 싶다. 아, 어디? 다리 주물러줘. 아, 그래? 욕 먹을까봐. 아, 에이, 무슨. 여기 바다 비로 해가지고 다리 주물러주는 거 찍어야겠다. 내 미담 남아야지, 내 미담. 근데 잠시만, 여기도 좀 뭉치잖아. 어. 아, 간지러워. 아이, 씨부러. 한 번만 더 잡소리 내거나 깝짝거리면 뒤지는 것이요. 입에 뭐 제갈 물릴 거 없어? 이렇게. 아이, 씨부러.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야, 이거 아니잖아. 어떡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좀 과감하게 다가가야 되네. 맞지? 있으면 괜찮지? 어. 개 졸리다. 졸려? 응. 근데 우리 수영장은 안 가봤냐? 아, 좀 쉬다 가자. 진짜 뭐 스파르타 호캉스였어? 아, 어, 한번 보고 있다, 한번. 이 부셔. 맞아, 난 준비됐어. 재밌는데, 은혜야? 이거 입고 가면 이상해, 뭔가. 어, 뭔가. 돼지 유도부 같아. 괜찮은데, 은혜야? 근데 좀 임산부인게 티 안 나고, 그냥 좀. 어, 배 많이 나온 사람 같아. 차라리 임산부처럼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라면 진짜 임. 그냥 뭐 이러고 나가는 게 맞아? 이게 맞아? 몰라. 생각 없어, 빨리. 아무도 타지 말아. 무슨 병대 바바리네 새끼가. 이게 맞아? 원래 이렇게 다니는 거지? 내렸어요. 떨리네요. 아, 다 이렇게 다니네. 들어가, 들어가. 아, 깊어. 어, 야? 오, 꽤 깊네. 어, 좋은데? 저기 봐봐, 은혜야. 진짜 좋지? 오,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좋은데? 호텔 와가지고 태국에서 수영장 간 거 빼고 처음 와봐. 하나, 둘, 셋. 오, 어때? 나 이제 수영 좀 잘했는데. 오! 오, 뭐야?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배 안 나와? 배는 안 나와. 가슴이 나와. 배 안 나오고. 배 나오게 찍고 싶어? 원래 임신하면 커지잖아, 맞지? 원래 이만해가지고. 빨리 올라가! 나 어떻게 모자이크잖아. 어때? 멋있어. 거짓말하지 마. 저런 물놀이 끝났습니다. 쭈팡이를 가지고 나서는 오랫동안 수영을 못하고 여기 온수풀이어서 혹시 배가 뜨거워지면 쭈팡이한테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딱 30분 놀고 왔습니다. 가자 쭈팡아. 나 나와자. 네, 들어가. 내가 진짜 내 준비됐다. 네 준비됐나? 아니. 고맙다. 너무 고맙다.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은혜가 물속에 있어서 몰랐는데 무리를 했나봐요.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그러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계략에 빠져서 저희는 뷔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아, 배 아파 라고 하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쭈팡이 벌써 엄마 그거야. 뭐를? 포장. 가자! 괜찮아? 속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쉬다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마셔야 될 것 같아. 은혜야, 죄송한데 너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졌는데? 야, 너무 맛있겠네. 은혜야, 너 아까 속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안 좋아서 너 뿌려야지. 맛있게 먹어요. 종류가 많진 않은. 뭐야? 잡지. 헐. 맞아? 나 오늘 쓰려고 했거든. 저 편지 받았어요.
찢으면 안 되지. 왜 이렇게 길게 썼어? 이건 어떤 글귀를 봤는데 너무 좋은 얘기여가지고 써봤어. 부모가 된 우리 모습을 보며. 이거는 어떤 글귀라며. 너가 쓴 거 아니잖아. 그거 걸리면 어떡해. 저작. 그만 읽을게요 여러분. 눈시울 조금 붉어졌는데. 세 줄 더 읽었으면 울었어. 야 빨리 먹어. 울어. 봐봐 여기 은혜야. 진짜 나 고마워. 나 오늘 쓰면 돼? 됐어. 고마워. 엄청 꾸덕꾸덕. 완전 내 스타일이다. 다 먹고 치울게요. 라삭라삭. 또 배 아파? 배 아파. 방에 갈까? 가자. 우리 애는 얹힌 거 같아? 모르겠어. 아니 애가 내려온 거 같아. 애가 내려온 거 같다고?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은혜가 너무 갑자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편의점 와서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지금. 너무 무리했나 봐.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입덧이 온 거 같은 느낌이. 입덧이 온 거 같다. 애는 내려오고 입덧이 왔어? 오빠 나 진짜 토할 거 같아. 일단 올라갈까? 토해도 올라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은혜야 좀만 참아. 아. 톤 절대 하기 싫어? 톤은 지금 아직 아니야. 그럼 차라리 지금 누워있으면 안 돼. 비스듬히 있어. 내가 이거 베개 만들어줄게. 여보 내가 만들어서 베개에 샀다. 빨리 가서 여기 기대. 얘가 너무 세게 나올 것 같아. 애가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 너 어디가? 은혜 아니야. 똥 나올 것 같은데? 똥도 싸 괜찮아. 종종 이렇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팔 주무르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똥 싸다 토할 뻔했어 지금. 왜냐면 똥 냄새가. 개빡치는 말 그만하고 누워. 지금 진통 주기가 혹시 올까봐 진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규칙적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재는 거야? 나도 몰라. 진진통은 5분 미만 간격이거든. 다진통은 10분 이상 간격 불규칙. 근데 지금도 10분 이상. 10분 이상? 아 진짜 뭔가 이거는 좀 프로 아. 같으면서 가짜인 거 같으면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런 장면들을 사실 다 남겨야 되는데 남기려면은 휴대폰을 왔다 갔다 하고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나도 머릿속에서 막 싸워요. 이게 뭔가 은혜가 봤을 때는 이 새끼 미친놈인가라는 생각을 할까봐. 근데 사실 걱정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카메라만 옮기는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아 조회수 맞춰야 나와야지. 진짜 쓰레기로 보구나 너. 여기서 조회수 잘 나오려면 호캉스 상황. 즐기면서 애 낳으러 가는 거. 야 황주 빵! 오 움직이잖아. 오 진짜 신기하네. 부르는 걸 아나 봐 임팩트 있게. 근데 사실 쭈빵이는 자기가 쭈빵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상만인 줄 알걸? 산책해볼래 아니면? 아 난 절대 안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쉬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응. 쪽 소리 내면 뽀뽀한 것처럼 보인다. 싫어. 아니 안 해 나도. 내가 여기서 아니 씹으러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저 봤을 땐 저 이러다가 잠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일어나서 활기찬 모습으로 조식 먹는 장면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다음날 돼가지고 지금 일어나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 배 아파해가지고 두통 오고 병원 좀 빨리 갈까 진짜. 조식을 먹을 수 있겠어? 어. 일단 가보자. 여러분 은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맛있는 거 맞네. 빨리 퍼보자. 약간 영국 느낌으로 퍼왔는데 어때? 영국 느낌은 진짜 맛이 없어. 완전 코리아네. 근데 이제 무슨 말 할 줄 알잖아. 다 먹고 찍을게요. 마상마상. 갑자기 TV 보고 오는 은혜 씨. 여기 봐봐. 무슨 내용인데? 엄마랑 딸이랑 싸우잖아 잘. 어. 설명하다 울어버리는겨? 근데 딸이 엄마한테 이거 마스크 쓰고 얘기해봐. 자기를 왜 낳았냐고 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데리러 왔어. 이제 죽을 때 같아서. 엄마가? 그 와중에도 딸 미역국 끓여주고 가야 된다. 정말 보고 싶어. 지브랄 다시 호캉스 안 와. 바로 가서 또 싸울걸.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초음파 볼 때 다 시킬게요. 무섭나요? 네. 얼마나 무섭나요? 배 아프고 한 건 괜찮은 건가요? 가진통 좀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진통이요? 수술한다고 할 때도 많이 받거나 힘들지 않게 하세요. 쉬세요. 아 자국에 붙여있어서 서치할 놈이 났네. 아...
진짜 얼굴 안 보여준다. 태어나서 봐야 되겠다. 양수를 늘려줘봐요. 양수를 늘리는 그건 없나요? 아주 심각할 때는 반을 넣어서 보충해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위험한 거지. 찔러야 되니까. 아... 산소가 없는 데서 막 가만히 있으면 낫잖아. 근데 만약 등산을 해야 되면서 그러면 얼마나 책임지겠죠. 등산한다는 건 얘도 진통을 겪는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거고. 그럼 최선의 방법은 그냥 쉬는 건가요? 그리고 엄마가 잘 쉬어서 진통 없게끔 하는 거지. 만약에 진통이 있으면 바로 수술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냥 잘 쉬고 잘 드시고 적당히. 그래도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다행이다. 진통이. 그리고 은혜가 쉬는 게 좋대요. 완전. 우리 호캉스 쉬려고 왔는데 다 힘들어. 왜 피곤하냐. 얼른 가자 집에. 봐봐 초음파. 근데 맨날 뭐 찍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만 찍어주시고. 그래도 오늘은 여기 조금 어디? 입 찍어주셨어. 입술 조금 찍었네. 봐봐 얘 내 아들 맞다? 입이 세모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안에서 내려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입꼬리 돼. 어. 아 맞네. 이렇게지. 자라면 이렇게 처음으로 호캉스를 갔다 왔는데 가진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배가 생각보다 은혜가 많이 아파가지고 다음날 다행히 병원 가는 날이라 가가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지금 좀 누워서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건망져 보이게 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진짜 휴식이 최고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출산 영상이 나가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주팡이도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빵이요. 아 뽀뽀.